고 김성률 장사를 기르기 위한 대회 제14회 학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오늘은 대회 4일째입니다. 오늘은 대학부 단체전 준결승과 결승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신명나는 해설 신명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중학교부 그리고 초등학교부 이 단체전 결승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부평중학교 그리고 어제는 기지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꿈나무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는 대회인 만큼 어제쯤 이 기지초등학교가 아주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꿈나무들의 재롱잔치를 봤죠. 네. 특히 기지초등학교는 씨름 창단 이후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첫 해장기대에 가서 우승을 하고 어제 끝난 결승전 경기에서 한 판도 내주지 않고 네. 4-0 판수로는 8-0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부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대학부 같은 경우는 이 영남대학교가 회장기 때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이 4강에 올라온 단체전에 올라온 4개 팀을 모두 봤을 때는 전통의 명문 학교들이 모두 올라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영남대학교도 4년 만에 금년도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내친김에 다시 또 4강까지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다 보면 또 최근 지난 학삼배 대회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대구대학교가 또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울산대학교. 네. 우리 대학 실험 근래에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고 있는 경기대학교. 정말 오늘 단체전은 볼거리가 풍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내드릴 이 단체전 준결승과 결승 경기 이 막강한 4개 학교가 올라왔기 때문에 준결승부터 보내드릴 텐데 이 정말 불꽃 튀는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오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 둘째 경기 할 것 없이 오늘은 한눈을 팔아서는 이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스피드 있고 방진감 넘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한판 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해 13회 대회에서는 대구대학교가 이 대학부 학삼배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역시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대구대학교와 울산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대학부 단체전 준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대구대학교는 지난 13회 학삼배에 대해서 6년 만에 그것도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거기 또 그 상대 울산대학교는 지난 3월 달에 개최된 해장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에 권투 중대를 다지면서 우승을 지금 해서 많은 준비를 해가 왔죠. 예. 자 대학부 단체전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주심에는 이인봉 주심, 부심에는 도상수, 박권흥 주심, 부심이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결승 첫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대학교와 울산대학교의 경기. 먼저 대구대학교 선수 청사발을 메고 입장을 냈습니다. 최병찬 감독이 지도하고 있고요. 김건호, 장영진, 임경택, 김진호, 임성길, 김민섭, 도재형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최병찬 감독도 팀을 맡은 지 7년 차 되는 감독인데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죠. 그렇죠. 네. 7년 동안 지도해서 6년 만에 우승을 시켰으니까 예. 물론 개인전은 10개 아니라 20개를 우승해도 그건 사실 감독 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에 맞서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울산대학교입니다. 주명찬 감독이 지도하고 있고요. 김원진, 김덕일, 노범수, 김윤수, 손광복, 송성범, 박재현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자, 주명찬 감독은 이제 지도 4년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같이 울산에 있는 울산 동구청 코치로서 오랫동안 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면면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독이죠. 그렇죠. 대구대학교가 1984년에 창단된 씨름부고요. 지도 7년차의 최병찬 감독을 비롯해서 지난해 이 대회 학삼배 우승 그리고 준우승도 두 차례나 차지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1986년에 팀이 창단이 됐습니다. 지난해 시도대항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회장기 올해 회장기 때.